보디가드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평소에 퇴근하시면 어디로 가시나요? 저는 이제 집으로 바로. 바로 집으로 가시나요? 왜냐면 둘째가 태어난 지 네. 얼마 안 돼갖고. 아우 이게 아빠 미소가. 네. 눈물 끄드려. 되게 찌질하게 운다. 둘째 아들 출산할 때도 또 눈물을 흘리셨잖아요. 저는 정말 몰래 가서 흘렸어요. 근데 지금 뭐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데 너무 걱정해 주셔서 진짜 울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애 낳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 보고 그때 또 터지더라고요.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 울었어요. 미안하다고. 예. 지금도 약간 했죠. 얘기하면서 눈물이. 그때 생각하면. 진짜 지금도. 이 아이는 누굴 닮으신 것 같나요? 저 지금 우세요? 아, 원래 운다고 하면 더 울어요. 지금 아니야. 근데 저희 아이는 다행히 진영. 이를 많이 닮았어요. 예. 아니 사진을 봤는데 이미 갓난애기인데도 얼굴이 완성돼 있더라고요. 승구 씨도 보시고. 네네. 어떠셨는지. 귀엽습니다. 귀엽습니다. 안 보지 않았어요? 안 보셨는데. 지금 안 보셨는데 그러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저만 못 본 것 같아서. 아니 안 보여주셨어요. 동건 씨가 이제 육아 선배시잖아요.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축하한다고 선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. 어떤 걸? 속삭이 같은 거랑.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. 저도 뭐 촬영하고 연습하고 바쁘니까 유니 씨가 준비해서 저한테 이거 전해 주라고. 그래서 네, 저는 뭐 전해 드린 것밖에. 다정한 두 아빠의.